이르면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심스럽지만 3차 대유행이 피크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보된 백신 양에는 문제가 없어 2월 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올해 가을 전으로 60~70% 국민이 접종을 마치고 집단 면역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 무료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